가 받을까요? 네. 네, 네, 실례합니다. 신호가 없어서. 아, 예. 아이고. 와, 네. 이거 다 준우 책이에요? 준우 고2 아니에요? 고2. 근데 정이란 무엇인가? 오, 이런 거 있나요? 총균쇠 이런 거? 제가 듣기로는 준우가 지금 외국 예예 공부도 예. 너무 잘하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지금 스페인어과예요. 스페인어과. 아, 진짜요? 네. 아, 진짜요? 여기는 진짜 무슨 뭐 필요 없는 물건 없이 그냥 다 그냥 공부하기에 딱 좋게 그냥 근데 실용성이 네. 이제 제가 좀 네.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네. 책상을 처음에는 이쪽 벽에다 붙여서 썼어요. 네. 네. 선생님이 좀 마주보고 했으면 좋겠다 예.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우도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. 저는 이 공간이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준우 이 자는 공간과. 에에에.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방이 협소하니까. 네. 그게 뭐 야, 분리가 될까요? 그러니까 그게 네.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곤란하고 안타까운 문제인 게 예. 너무 지쳐서 자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, 보세요 여기. 지금 달력에 얘가 지금 하는 일들 써놓은 거 봐. 야 진짜 여기 29일날 오답노트 깔끔하게 완성. 여기 뭐 필수 수고. 근데 이거는 정말 딱 영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막 수학도 해야 되고. 이게 영어 달력이에요. 영어 달력이에요. 영어 달력. 영어만 있는 달력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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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만. 영어만 아니, 써놓은 거예요.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? 네. 아니, 너무 지금... 놀고 있네요 우리 애들은. 네. 준우 준수의 수면 질이 중요하겠다. 맞아요. 네, 수면 질이 높아야겠네요. 맞아요. 맞아요.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공부할 때는 또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네요. 저희 큰애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.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만큼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막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 있잖아요. 너무 피곤하니까 뭐 잠도 오고 졸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들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엄마죠. 준우도 그렇고 준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순종적인 아이들이고 네, 그런 엄마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춘기 과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심정적으로 막 부딪히면 아, 이 애가 그 애가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건데 그런 거를 오히려 섭섭해하거나 그런 거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딱 튕겨 버리면 조금 되게 힘들더라고요. 힘들지? 잘하고 있어, 근데.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봐야겠군요. 네. 야, 여기 회의가 많이 필요한 집이네요. 아~ 네. 준서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응? 준서방. 준서방으로. 준서야, 준서야 많이 기다렸지. 준서야 많이 기다렸지. 우와.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눈앞에 네. 큰 가구나 높이가 높은 가구가 있으면은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. 이 방에 들어오면은 가구가 다 높아지고 아~ 여기까지 옷장, 위에까지 침대까지 꽉 차 있어 지금. 네. 네.
근데 이게 몇 살 때부터 쓰던 침대예요? 저 되게 어렸어요. 몇 살? 완전 꼬마 때부터지 뭐. 그러니까 우리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. 초등학교 1학년 때. 이제 이 2층 요 공간이 가장 문제적 공간이죠. 이제 보시면 이 얘가 아유 야. 와. 와, 멋있다. 야, 준서 멋있게 사네. 사회공감하게.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. 지금 이게 양호하다고요? 네, 양호한 거예요. 아이고, 야, 준서야. 어떡하니, 이거. 근데 이거를 치우기 왜 싫은 거예요? 전 여기가 여기 전등이랑 제일 가까우니까. 되도록 밝은 데서 책을 보려고 그랬는데. 아니, 근데 이거를 치우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. 밝을 거는 같은데. 그리고 사실 엎드려서 보고 누워서 보면 어두운 것보다 더 눈에 안 좋기도 하거든요. 아, 근데 바른 자세. 우리 잘잖아요. 그러니까. 우리들도 그거 버리기 쉽지 않은데. 준서는 어때요, 이거에 대한 마음이? 저는 이거. 이거는 꼭 사수. 네. 지금 딱 말이에요. 이렇게 아까 엄마 얘기랑 그 부딪히는 게 뭐냐면 네. 준서가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, 바로 마을지가. 네. 여기서 보면 엄마 키에서 뭐 하는지가 안 보이는 거야. 거, 예. 그러니까 숨어서 딱 뭐 하기 저 친구 입장에서는 아지트고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. 아 그러면은 그 얘기 들어볼까요? 준서는 이 방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? 딱히 바뀌고 싶은 점은 없어요. 아니, 본인은 원하는 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고? 네.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면.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면. 아니 엄마가 원하는 거는 저한테 약간 불리한 조건이거든요. 아니면 준서가 원하는 걸 제대로 얘기해야지 또 우리가 거기에 그렇지. 맞춰서 해주니까. 준서는 조금 너만의 아지트가 필요한 것 같아 이 방 안에서도. 아 그러면 잠깐만요. 그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보세요. 그리고 그래 예. 아빠도 나가 있을게. 그래. 아니 굳이 아니, 그러지 않아도 아니야. 그러지 준서 친구 지금이 기회야.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. 뭐 막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. 그럼 2층 침대는 그대로 가고. 아 그거는 갔으면 좋겠어. 나는 2층 침대로 못 샀으면 좋겠어. 너무 답답해. 준서한테 좋게끔만 좀 바꿔줘도 괜찮을까? 괜찮대는 근데 준서 막 진짜 생각나는 거 없어? 준서야 중간에라도 만약에 요구사항 생기면 얘기해줘. 네. 서재 제가 고발할 게 많아요. 아, 그래, 고발? 고발할 게 많아? 자, 그럼 서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 보실까요? 여기가 소중하네, 선배님이. 여기가? 여기가 이제 네, 여기가 현상 씨의 이제 공간이군요, 제가, 네. 정현상 씨의. 이제 어쨌든 저는 네. 뭐 직업이 또 배우고 해서 네. 이제 혼자 뭐 좀 대본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진짜, 시간이 예. 좀 필요한데. 네. 아 근데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도 있고. 이게 제일 걸려요. 이게 뭐야? 그게 뭐지? 아 이게 진짜 뭐예요? 네, 그거 의자예요. 의자예요, 그것도. 네? 의자 근데 이게 아 이것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의자인가요? 네. 이 부피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? 이거 꽤... 이제 제가 그 수화물로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니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돼요. 이게 네. 한 하루 한 7,000원 정도 했던 것 그러니까요, 같은데 그러니까요. 아프리카에서 이게 수공을 다 했을 테지만 네, 저랑 거죠. 엄마랑 매니저 삼촌까지 이거 왜 샀냐고. 그런 물건이에요. 아이고 앉힌 지가 너무 오래됐죠?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우리 진짜 잘 부르신다.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순간적으로 여기 멋있어. 방 안에 공기가 확 바뀌었어. 맞아. 그리고 이 방에서 이 의자랑 잘 어울리시네요. 그래, 이 그렇죠. 의자 빼면 안 될 것 같아, 준서야. 제가 이거 살 때 기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거 갖다 놓고
기타 연습하고 그러고 싶다. 참. 어 뭐야? 소리만 들어보세요. 뭐야? 와, 야. 너무 좋다. 그래. 방에 개 있는 거 아니야? 개. 쾌적하지. 근데 어떻게 돼 있었지? 그러다 보니까 준우도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. 자, 눈 감고 들어갑시다. 눈 감고 들어오세요. 네, 자, 준우와 어머니. 아버님 뭐지? 여기 원래 뭐가 있어?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? 자, 자, 그러면 우리 준우의 방, 스텔도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오픈! 자, 하나, 둘, 셋, 오픈! 이게 와 진짜 와. 깨끗해졌다. 여기 이렇게 원래 이게 여기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. 아 그렇네. 준우야, 우리가 물론 바깥에서 함께 공부하면 명문대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높은 집중력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런 시간이. 그럴 때는 여기서 네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. 지난번엔 침대하고 너무 가까웠거든.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잘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창 쪽이. 쉬려고 누웠을 땐 밖을 바라보고 그리고 밖에서 또 힐링을 얻고. 쉴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집중하고 쉴 수 있고. 우리 준우는 사실 지금 교복밖에 안 입더라고요. 딱 입는 옷만 입어서 그 큰 옷장보다는 간편하게. 지금 막 입는 옷들 하고 저기다 막 바쁘니까 뭐 버리고 있는 수도 없고 걸쳐놓을 공간을 했고. 굳이 옷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을 그럼. 것 같았어요. 네. 준우야 어때?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? 이 배치가 진짜 뭔가 좋아요. 좋아요. 우리 어머니는요? 네, 처음에 준우 방 들어오면 사실 네. 이제 막 책상이 여기 정 가운데를 막고 있어갖고 너무 막 답답한. 그 준우도 사실 막 스트레스도 많고 막. 자, 아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또 타셨네요.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. 엄마 한숨을 쉬어도 너무 답답하대요. 그래. 근데 방이. 이 침대도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풍경도 너무 이렇게 딱 보이고
쉴 때 좀 잠깐 이렇게 자기 전에라도 좀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보면서 너무 지금 그게 조금 이렇게 준우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준우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좋아서 네, 준우한테 뭔가 위로를 해준다는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준우 책 생각 많이 이런 생각을 전혀 왜 우리 못해. 그래서 투게더예요. 공부할 때는 진짜. 공부하면서 네. 쉴 때는 쉬고 이게 지금 똑같이 네. 함께 하라고. 아유 방주인이 앉아봐야 알지. 앉아봐, 앉아봐봐. 여기 한번 앉아봐. 방에 되게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뭐가 제 위치에 있는 느낌이 없었는데 더 집중 잘 될 것 같아, 그치? 준우야,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특히 네가 지금 힘든 시기니까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. 엄마랑 한번 마주보고 쑥스럽겠지만, 그치? 근데 이게 또 꼭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방송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빠져줘야 돼요? 글쎄 말이야, 살짝 뒤로 물러나 두 분이서 하면 그러니까 앉아보세요. 앉아보셔도 좋겠다, 어머니. 네. 마주보고 내가 말해.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. 잘하고 있어, 근데.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은 거 맨날 못해.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는데. 엄마가 되게 잘 참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고. 얼마나 힘든지 준우만큼은 모르겠지만 힘들 걸 아니까 근데 엄마가 그 힘든 짐을 덜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준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엄마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. 그런 거라도 엄마한테 풀고 너가 좀 그럴 수 있으면 해도 돼.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, 준우야.